쇼핑. 안녕하세요. 알리 쇼핑입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특히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최강의 캠핑용품을 조사해봤어요.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쇼핑 되세요. 초경량 원터치 방수 텐트. 캠핑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초경량 원터치 방수 텐트입니다. 가볍고 설치가 간편한 가성비 좋은 경량 텐트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누구나 간편하게 원터치로 5분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또한 5분 안에 접을 수 있답니다.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여 나들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210D 폴리옥스퍼드 소재로 제작되어서 방수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방수지수는 2-3000mm의 강한 비에도 젖지 않게 지켜줍니다. 또한 텐트 상단 플라이를 따로 분리하여 소형 탑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좋죠. 번거로움 없는 캠핑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초미니 에어펌프. 정말 조그맣죠?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바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답니다. 여름 해변이던 물놀이이던 튜브나 에어쿠션 등을 정말 빠르게 팽창시킬 수 있어요. 가정용에서도 옷 정리하실 때, 진공팩을 수축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 대기 스위치를 켜면 진공팩에 모든 과도한 공기를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랜턴도 있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곳에서 작업할 때 좋으세요. 총 3단계의 밝기 기능이 있어요. 무게는 89g으로 아주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죠. 한번 충전으로 싱글 에어백 10개 정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조그마한 사이즈이지만 매우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네요. 충전은 C타입으로 매우 편리하며 기타 여러 제품을 위한 노즐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LED 충전식 조명. 이 제품은 캠핑러들 사이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미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제품인데요. 평점도 4.9점으로 매우 높죠. 조명은 두 가지 색상을 지원하며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빨간색으로 변경하여 주변에 신호를 보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15,600마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낮은 밝기에서 최대 6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은 C타입을 지원하고요, USB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보조배터리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래나 먼지에 대한 방진 기능도 있으며 자력이 있어 금속에 부착하여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을 두루 갖춘 조명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에어 소파 겸 베드. 가정집 거실에 폭신한 소파를 야외의 자연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이렇게 쉽게 공기를 넣어주기만 하면 3분 만에 완성되는 소파는 2000마의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 원터치로 공기 주입이 되지만, 상층 등받이는 별도로 가지고 계신 에어펌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1인용과 2인용 그리고 발받침대도 개별 구매하실 수 있네요. 만약 소파와 침대를 모두 겸할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런 접이식은 어떠세요? 고정 단추를 떼어내서 침대로 변형시켜보세요. 등받이도 분리할 수 있답니다. 벌집 디자인으로 하중 지지 균형이 잘 잡혀있어서 안정감 있고 폭신하게 휴식을 취하기엔 딱이랍니다. 길이가 여느 침대들과 같은 2m짜리라 키가 크신 분들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죠. 포르말데이드 걱정도 없는 소재인데다 촉감도 좋고 퀄리티도 보장되는 네이처 하이크 제품입니다. 갬성 캠핑을 위해서는 필수 아이템인 것 같네요. 접이식 선반. 캠핑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선반을 소개해드릴게요. 무게는 약 2.5kg으로 가볍답니다. 색상은 블랙과 카키색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알루미늄 소재이다 보니 가볍고 녹여 강하여 외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재질이랍니다. 해체 방법 또한 아주 쉬워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 완성된 사이즈는 높이 65cm이고 가로폭은 각 45cm, 35cm입니다. 퀄리티가 높고 튼튼하여 야외에서 사용 시 아주 좋으며, 색상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요즘 우리 캠핑 감성과 잘 맞아서 야외 선반으로 사용 시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설계해보세요. 하중은 최대 10kg까지 버틸 수 있답니다. 비슷한 제품의 우드 느낌 제품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2주 뒤 이 아이들과 함께 주말 캠핑 어떠신가요? 캠핑 수면 매트리스.
이 제품은 40D 나일론이라서 매우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촉감을 주어 편안한 잠자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TPU 내부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하실 거예요. 방수 기능이 있어 물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사계절 내내 야외에서 아주 잘 쓰실 거예요. 또한 펌프 스탬프가 내장되어 30초 만에 손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답니다. 더욱 좋은 점은 베개가 바디와 일체형으로 따로 베개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요. 잡았을 때 무게는 600g으로 매우 가벼워 휴대성도 참 좋죠. 펼쳤을 때 길이는 190cm이고 폭은 60cm로 건장한 성인 남자가 눕기에도 넉넉한 크기입니다. 8가지 색상이니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보세요.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미니 바베큐 그릴 스토브.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제품이에요. 사용하기 딱 적당한 크기의 바베큐 그릴입니다. 두세 명이서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거예요. 예쁘고 크기도 적당하고 이동하실 때 휴대하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덮개 덮으면 훈제 요리도 가능해서 더 좋으실 거예요. 영상에서처럼 꼬치구이를 해서 먹으니 정말 캠핑 갬성 장렬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이렇게 만족스러운 제품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캠핑하는 것이 아닌 커플끼리 캠핑이나 차박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접이식 가스 스토브. 접이식 가스 스토브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하기에 사이즈가 좋고 화력이 매우 강력해서 좋습니다. 접이식을 다 펼쳤을 때 가로 길이 15cm로 웬만한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조리도구들을 올려놓았을 때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접으면 9cm로 작아서 보관이나 휴대하기가 매우 좋아요. 또한 가벼워서 배낭 한 곳에 찔러 넣어도 너무 작고 가볍답니다. 가장 중요한 화력은 5800W로 엄청 강력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150초 정도면 끓일 수 있는 색이에요. 또한 총 하중의 무게는 30kg까지 견딜 수 있으니 넉넉한 요리도 끄떡없이 해낼 수 있는 정말 듬직한 아이랍니다.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의 리뷰를 봐도 화력이 매우 세고 경량이라 휴대성도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제품을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트롤리 야외 테이블. 접을 수 있는 트롤리와 테이블을 합친 올인원 제품입니다. 접어서 보관하기가 쉬워서 트렁크에 계속 싣고 다녀도 됩니다. 또한 150cm 대용량이라 트롤리 안에 이것저것 캠핑용핑을 다 실을 수도 있는데요. 8cm 너비에 360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바퀴가 꽤나 튼튼해서 자갈 길이나 목초지도 거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이 다 담긴 트롤리 위에 테이블 상판만 깔아주면 금세 테이블로 짠하고 변신이 되겠죠. 최대 하중은 250km까지 가능해서 짱짱하니 무너질 걱정 없이 쓰시면 되세요. 트롤리만 있다면 옵션에서 테이블 상판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며 의자까지 세트로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쇼핑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알리 쇼핑.